F9의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값에 퍼포먼스 패키지를 더 추가를 해야 될 차량인데요. 여기에 브레이크가 퍼포먼스 패키지에 브레이크 자체가 퍼프긴 한데 대용량입니다. 대용량 디스크에 대용량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된 퍼포먼스 패키지. 그 휠도 달라요. 퍼포먼스라고 각인이 제기되어 있고 두 가지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퍼포먼스 파츠라 그러면 유니크한 디자인과 퍼포먼스를 위한 고객을 위한 고감성 내부장 파츠, 주행 성능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차체에 붙어 있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내용에서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다 있고요. 듀얼 머플러, 위에도 다르구나. 퍼포먼스 인테이크 킷, 실내에도 흡기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워크인 실내 매트를 바꾼 거고,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 핸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를 많이 적용했었죠. 알칸타라와 카본으로 둘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외형에서 보면, 외형의 첫 번째, 여기는 카본은 아니네요. 카본은 아닌데, 자, 브레이크가 이렇게 대용량 4P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카본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또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어 스포일러. 자, 리어 스포일러도 카본으로 적용됐죠. 야, 리얼 카본이네. 그리고 듀얼 머플러. 머플러도 양쪽으로 해서 훨씬 순정보다는 이쁘네. 이거 카본입니다. 카본을 해서 N 퍼포먼스라고 쓰여있죠.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럽게 파츠가 외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시면, 자, 실내에 적용된 알칸타라. 좀 전에 트랙을 달리면서 느낀 점이라 그러면 시트 가운데 알칸타라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밀림을 잡아줘요. 몸의 밀림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스티어링도 알칸타라로 적용되어 있고요. 천장은 알칸타라가 아니에요. 예, 핸들만. 그리고 기어봉. 기어 잡는 이 부분도 알칸타라고요. 하단의 일부도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역시 고급스럽네. 역시 퍼포먼스 패키지는 해야 돼. 퍼포먼스 파츠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이 순종으로 해서 하게 되면 서비스 에이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도 코나 N이 있는데 얘는 또 색깔이 무광입니다. 무광. 무광에 약간 실버에 골드가 섞인 듯한 그런 무광으로 적용된 차량인데 이 차에서는 차박을 컨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네요. 자,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코나인으로 차박도 할 수 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코나인이라도 약간 좀 좁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키 크신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실내가 덥진 않은데 앞에 시트를 많이 일렬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코나에는 여성 혼자 다니면서 차박도 하고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리따운 여성 한 분이 코나N을 타고 다니면서 차박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차.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나N의 퍼포먼스 파츠에 적용되어 있는 엔진룸을 한번. 자, 엔진룸을 한번. 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한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렇죠. 흡기. 자, 흡기만 오픈형인데 막혀 있어요. 실내가 보이게, 안에가 보여요. 보이게끔 해서 퍼포먼스 파츠로 해서 넣는데 흡기를 아직 오픈형인데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순정이었던지 모르겠네. 순정을 뽑아보겠습니다. 순정이랑 뭐가 다르지? 동그란 오픈형의 흡기 필터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필터고 저거는 튜닝에서 많이 하고 되는 그런 필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먼지나 모래에 노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딱 막아놨고요. 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잘 만들었네. N 퍼포먼스 파츠가 적용된 코나 N 둘러봤습니다. 카리포트 창구였습니다.